sentence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한 단어 같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determiner인 과거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동사인 sentence가 결합되어서 이와 같은 단어 sentence드라고 하는 d가 붙어 있는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보충어입니다. 4번 요소이죠. 이 4번 요소의 보충어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is most plus to death잖아요. 여기까지가 명사구죠. 명사죠. 그러니까 보충어로서 와 있는 것이 우리가 보충어의 4번 요소를 지금부터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는 거죠. 이 4번 요소를. 왜냐니까 4번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동사에서는. 4번 요소다. 보니까 4번 요소인데 앞에 이세 가지 단어는 보니까 명사 우리가 살펴봤던 위에서 봤던 바로 이 녀석이더란 말이죠. 1, 2, 3, 4로 구성되어 있는 1, 2, 3, 4. 그죠? 서브젝트에 들어가 있던 1, 2, 3, 4의 모습과 똑같은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따로 떼서 보면은 Most famous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plus가 있는데, 위에서 봤던 것과 그대로 따지면 1번이고, 얘가 2번이었나요? 내가 써놓고 헷갈리네. 1번, 2번, 3번. 그렇게 되네요. 3번. 4번을 넣어놓으니까 괜히 헷갈리는 것 같아요. 4번을 빼야겠습니다. 이따가. 보시면은,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은 필수적인 요소. 얘는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는 녀석. 자, 이 모양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겠군요. 그죠? 1, 2, 3번. is most famous plus per. 이것이 1, 2, 3번. 이 되는 거죠. 요 뒤에 있는 4번이 괜히 있으니까 별 쓸모도 없는데 자주 넣으니까 귀찮네. 그래서 4번을 뺐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이게 전에 말했던 그 4번이야라고 말씀드리면은 그때 아 맞다 그 비슷한 얘기를 선생님이 한 적이 있었지라고 기억을 상기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4번이 빠져서 세 가지로 더 줄었네요. 아유 좋아라.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면은 명사는 1, 2, 3번으로 구성되고, 동사는 1, 2, 3, 4로 구성되고, 이것도 나중에 줄일 수 있으면 좀더 줄여봅시다. 어쨌거나 지금은 이렇게 구성된다고 보죠. 그중에서 지금 우리 공부하고 있는 것은 네 번째 겁니다. 컴플리먼트라고 하는 보충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보충어라고 하는 것은 뭐 달리 목적어라고도 얘기를 하고, 보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보충어는 목적어일 수도 있고, 또는 보어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일 수도 있고 어쨌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어요. 합쳐가지고 그냥 컴플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첫 번째 그 is most famous plus per 그래서 is가 1번 determiner라고 되고 이 형용사 명사 그럼 determiner가 이거 is도 determiner라고 그러고 조금 전에 보니까 동사에서는 현재 과거를 determine라 그러고 여기서는 또 정관사 우리 관사로 알고 있는 the를 determine라고 하는데 이 determine가 뭔지가 막 뭐지? 뭘 두고 determine라고 하지? 이게 정체가 뭐야 싶죠? 근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문장을 계속 보면서 얘가 determine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얘도 determine 얘도 determine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하 determine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들이구나 하고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정리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는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글쎄 하여튼 정리가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은 이것도 determine 현재 과거도 determine 관습도 determine 이거 있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뭐 대명사 비슷한데 이것도 determiner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거는 형용사
정확히 말하면 most는 부사고 famous가 형용사인데 뭐 그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형용사예요. 그리고 명사 1, 2, 3. 그러면 뒤에는 to this는 뭐냐는 거죠. 이 to this 얘는 얘들하고 달라요. 얘하고는 그러니까 소속이 다른 애입니다. to this는 이건 자세히 보면은 이 to를 이제 전치사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고 이걸 이제 명사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전치사 더하기 명사잖아요. 전치사 더하기 명사 이거로는 부사입니다. 부사니까 adverb dear 그래서 adb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면 자 이 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컴플리먼트로 온 것이 지금 보면은 이 보충어 왔는데 보충어가 이것이 다 합쳐가지고 보충어가 된 거예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전체가 보충어. 보충어인데 이걸 나눠서 보면은 이걸 우리가 소위 말하는 목적어라고 하는 부분이 되는 거고 목적어라고 하는 것이고 이 녀석은 이제 부사라고 하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부사어입니다. 부사어인데 뭐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죠. 목적어 부사. 부사는 우리가 앞으로 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목적어는 앞으로 우리가 O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만 따로 떼서 얘기할 때 이것을 우리는 이제 1번, 2번, 3번 있는데 1번과 3번을 합친 이것을 우리는 이제 V라고 표현할 겁니다. V.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것은 이거 주어는 이제 S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미.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것은 여기까지가 S. 한 칸을 위에 떠올릴까요? S고 다음에 이 녀석이 V. 그리고 이 녀석이 O, 이 녀석이 A. 원래는 S, V, O, A 순서인데 A가 지금 앞으로 당겨져 와 있는 바람에 제가 처음에 보자마자 아까 좀 헷갈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도 또 A가 되는 거죠. 그러면 A, S, V, A, O의 형태의 이걸 이제 우리가 문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장의 형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문형이라고 하는 거. 문형이죠. 문장의 형식이라고 해야 되나? shape라고 하나? shape. shape of a sentence. 이 shape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쓰입니다. 나중에 TensorFlow 프로그래밍 구글에 이제 AI 라이브러리 TensorFlow 할 때도 뭐 shape니 뭐 rank니 하는 단어들이 쓰일 거예요. 그때 그 shape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때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문형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문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다음 에피소드가 이제 문형인데 보면은 왜 선생님이 이렇게 단순한 걸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시지라고 하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둘러가는 것이 빨리 가는 길입니다. 가장 두꺼운 책이 가장 빨리 쉽게 볼 수 있는 책이에요. 제가 이렇게 간단한 것을 굳이 어렵게 보는 이유가 나중에 어려운 것을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이해가 안 되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열 번이라도 반복해서 봐서 머릿속에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남들이 1년, 2년 걸릴 것이 한 달 혹은 두 달 만에 영어에 완전하게 능숙한 상태로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제 말을 믿으십시오. 한두 달 만에 남들 2, 3년 한 것만큼의 영어 실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보십시오. 지금 복잡하게 봤습니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보더라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지 대색이고 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보면은 영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단순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